자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지역사회 간호 담당하고 있는 김영입니다. 일단 낯선 얼굴들이 되게 많아요, 그죠? 네, 저도 처음 뵙고 여러분도 저를 처음 뵀을 거예요. 일단 우리 수업 그동안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 수업 어떻게 할 건지 이것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보겠습니다. 그리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한번 통계를 좀 내봤는데, 자, 평균치가 있을 거예요. 제일 많이 나온 게 3.6으로 간호과정. 간호과정이 정말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간호과정에는 제가 시간적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구석구석 버릴 게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건 좀 시간적 투자를 많이 할 겁니다. 보시면 2021년에 6개나 나오고 2022년 여기는 7개나 나왔습니다. 이번에 서울에서. 그죠?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구나 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좀 우열을 다룰 수는 없지만 요거 3.4. 요거는 국내외 보건 정책. 그래서 점점 정책 부분이 조금 부각이 됐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싫어하는 거죠. 정책하면 딱딱하고 까탈스럽고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냐면 현재 보건소에서 밀고 있는 게 정책 쪽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다음인 게 역학입니다. 역학. 역학은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해요. 그래서 코로나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감염병 얘기도 많이 나오고 또 역학하면 계산하는 게 좀 많이 나오거든요.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 다음으로는 자 간호기획과 이론.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론 부분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한 문제나 두 문제 정도 이런 부분이 나와요. 그래서 이것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면 되고, 그 다음으로 1.8은 가족간호 쪽. 그래서 우리가 보건소에 가면 맥락 방문하잖아요. 방문하다 보면 가족 간호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가족 간호도 그 다음으로 좀 나오는 거고, 아,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빠졌구나. 모자보건이요. 모자보건 및 임무 쪽. 요게 한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. 말 그대로 모자보건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올 거거든요. 뭐 영아 사망률, 뭐 신생아 사망률, 이런 지표들이 종종 나왔구나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나머지는 자, 1차 보건의료와 건강진진. 얘는 끊임없이 나옵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산업보건. 얘도 그냥 끊임없이 나와요.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, 그다음에 학교보건. 요게 학교보건이 점점 안 나와요. 학교보건이 점점 안 나오다가 요번에 한번 나왔을 겁니다. 요게 서울에서 한번 나왔고, 그다음에 이제 보건교육도 그냥 그대로 나오고, 그다음에 환경부분 진짜 몇 년간 안 나옵니다. 그렇죠? 환경보건은 굉장히 양이 많아요. 양이 많은데 그렇다고 이걸 안 하긴 그래. 그냥 언제 쑥 나올지 몰라서. 그래서 저희가 하긴 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만 딱딱 스킵해서 지나갈 겁니다. 그래서 요거 그렇고, 그다음에 지역사회 간호사업에서 재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,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안 나오기 시작한다. 근데 그 재난간호에서 조금씩 나오긴 한다. 재난간호 딱 한 문제씩 나오다가 요번엔 재난간호 쪽도 안 나왔습니다. 그런 식으로 이렇게 흐름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요. 그럼 어떤 영역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자, 맨 처음에 국내 보건정책에서는 보건의료 자원, 우리 다 배우실 거예요.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, 요게 조금 까탈스러운데 요 부분이 조금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지역사회 간호사의 역할, 당연히 시험 문제 많이 나오겠죠. 그리고 역사 부분도 나오고 MDC라고 이거 우리 나중에 배우실 겁니다. 이런 것들도 한번 띡 나왔었습니다. 그 다음에 대부분 법이 좀 많이 나오는데요. 지역보건법. 지역보건법 안에 보건소의 기능, 건강생활지원센터의 기능, 이런 것들이 좀 시험 문제 종종 나왔고요. 그러면 진료비 지불보상제도 하면은 우리 행위별 수가제, 인두제, 드루는 보셨을 겁니다. 아,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었구나. 그 다음에 노인장기요양보험. 얘는 제가 그래요.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라. 얘는 안 나올 수,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안 나온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고. 그래서 이것도 좀 제가 시간적 투자를 좀 할 거고요. 그 다음에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제도의 특징이 이 부분을 다 알아야 답을 쓸 수 있게끔 나옵니다. 그러니까 어떤 일부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야 답을 쓸 수 있게끔. 그래서 저는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, 근데 이거는 좀 공부하시는 게 좋은 게 나중에 보건소 가시잖아요.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툭 하면 물어보는 게 건강보험 제도예요. 그랬을 때 저 모르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, 아, 저 사람은 진짜 모르는구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불친절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.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
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설명 좀 드릴까 합니다. 그래야 다음도 쓸 수도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건의료 제도의 특성, 그래서 롬버 거 나왔고 존 플라이 거 나왔습니다. 이런 것들이 종종 나왔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, 자, 그 다음에 지역사회 간호과정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는 자료 수집 방법서부터 분석 단계, 그 다음에 지역사회 사정 유형, 뭐 1차, 2차 자료 수집, 계획 단계, 뭐, 지금 다 그 간호과정이 다 나왔다는 겁니다. 우선순위 설정서부터 오마 진단까지. 그리고 쇼킹했던 게 뭐냐면, 방문 건강관리 사업의 군분류요. 이 군분류가